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모닝스타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와 저 이거 너무 좋더라고. 저 이 곡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예전에도 사이드 이펙트라는 곡으로 더씨와 모닝스타가 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와 이건 더 미쳤어. No Place to Find라는 뮤직비디오가 9월 27일날 업로드가 되었는데 확실히 이 R&B적인 바이브 뭐 위켄드 뭐 여러 아티스트가 그 생각나는 그 아시죠? 뭐 예를 들면 뭐 토론토의 우중충한 날씨 같은 그런 그 우수에 젖은 그런 바이브들 있잖아요. 안개 낀 아침 같은 그런 바이브들. 이 두 사람이 이런 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여러분들 이 비디오는 그냥 제가 누누이 말하는 딱 하나, 바이브입니다. 바이브가 좋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도 그냥 이 바이브를 그냥 느끼면서 시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No Place to Find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딱 인트로부터가 느낌이 있어. 아. 이들은 R&B와 힙합 그 어딘가에서 잘 넘나들면서 다른 래퍼들과는 다른 안개 낀 서정적인 그런 느낌들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 야, 이거지. 야, 플로우는 심지어 미쳤어. 바이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멋있는 플로우들을 들려주는 것 같아. 두 아티스트가 저는 음악적 세계관이 비슷해서 아예 듀엣으로 앨범 내도 멋있을 것 같아. 모닝스타는 좀 포스트 말론처럼 좀 약간 박력 있게 싱잉 랩을 뱉는 편이라면 더씨는 되게 섬세해요. 드레이크 같아. 이 바이브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의 바이브에서는 제가 이렇게 몽골 래퍼들 보았을 때 이 두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 내가 음악을 들을 때 머릿속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딱 생각이 나면 나는 그게 제일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해. 야, 이거 진짜 좋다. 와.
모닝스타나 더씨나 다른 몽골 래퍼들과는 달리 뭔가 좀 서정적인 바이브들을 R&B스러운 바이브들을 갖고 있는 래퍼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약간 나는 음악적인 방향이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쩐지 사이드 이펙트부터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곡은 진짜 미쳤어. 진짜 파이어 뮤직이라는 게 내가 머릿속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즐기면서 이 곡을 들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순간순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곡이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죠. 칠한 바이브를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음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몽골 래퍼들마다 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겠지만 이들이 표현하는 느낌들은 뭐 포스트 말론이나 이제 드레이크 같은 느낌들? 뭐 위켄드 같은 느낌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몽골에 이제 멋있는 걸로 가져오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정말 멋있게 잘 갖고 오는 것 같아. 한국에도 이런 바이브들을 잘 표현하는 아티스트가 뭐 자이언티라든가 크러쉬 같은 힙합과 R&B를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멋있는 걸 갖고 오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